네, 안녕하십니까. 양현길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초가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돌박물관에 새롭게 현대식으로 개량된 초가집이 한 모습인데요. 네, 돌박물관 안에 있는 돌한 마을입니다. 시골 초가 마을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예, 초가집에는 울담 옆에 이렇게 누리 있는데요. 누를 누리라고 합니다. 누는 마소의 사료나 땔감을 저장해 놨죠. 예, 들어간 입구가 좀 넓죠. 예, 마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고요. 예, 마당이 지금 풀이 없죠. 이유는 이제 곡식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마당에 풀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풍채입니다. 비바람이 치면 저 작대기를 내려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물팡이 보이고요. 물팡에는 물허벅과 물구덩이 보이네요. 예, 이거 안방인 것 같습니다. 괴짝이 있고요. 또 이제 책상이 있겠죠. 예, 이쪽에도 이제 물팡이 보이는데, 물팡 뒤에는 반드시 부엌이 있는데요. 물항이 보이고, 살레가 보이고, 그 다음에 채가 보이네요. 예, 이것이 바로 풍채입니다. 저 작대기를 내리면 딱 닫혀가지고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예, 입구 옆에는 쇠막이 있고요. 여기 장독대입니다. 예, 저 멀리 작은 초가집 보이죠? 이거는 돼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 도톰시도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예, 도또리도 보이네요. 초가집을 지으면 반드시 울타리에 대나무를 심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쓰이죠? 저걸 이어가지고 지붕에 덮고 그 다음에 진흙을 바르거든요. 말방합니다. 예, 곡식을 빻아서 겁주를 벗기는 역할을 하죠. 예, 사람 힘이 아닌 소나 말의 힘을 빌어서 이 말방울을 돌립니다. 예, 여기는 지금 한림공원에 있는 초가 마을인데요. 도톰시의 아기돼지 삼명지인가요? 예, 지금 여기는 겨울 풍경입니다. 앞에서는 여름 풍경이었는데 왜 겨울 풍경이냐면요, 초가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 정도는 꼭 지붕을 새로 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 이는 거는 보통 12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이는데요. 마을 전체가, 아니면 작은 마을이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줄이 그렁그렁한 것이 집줄이고요. 저 집줄 놓는 모습은 찍지 못했는데요. 저걸로 단단히 묶어야 저녁에 바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예전 같았으면, 새를 싣고 오는 마차가 있었는데, 마차 대신 트럭이 있고요. 또 이제 높은 사다리 대신에, 여기는 지금 지게차가 동원돼서 기계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새는 보통 2년
정도를 눕혀서 쓸 수도 있어가지고 묵은 새를 속에다가 넣고 위에는 새를 넣고 이렇게 하면서 덮어놓고 그다음에 정동에 있는 집주를 이렇게 바둑판처럼 서로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꽁꽁 묵는데요. 자, 묵은새 한다 올려주고 묵은새를 한다 올려주고 이게 바로 집줄인데요. 꽁꽁 묶어가지고 당기고 이렇게 합니다. 집 바깥에서 본 모습인데요.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됐나? 제주 전통 가옥인 초가는 자연 환경과 가족 구성, 생활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논이 드물었던 제주에서는 초지에 자생하는 띠로 덮은 뒤에 역시 그 짧은 띠로 엮은 집줄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태풍 같은 큰 바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집은 마루가 없는데 이런 기본 틀은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 기술이기도 합니다. 돌 많고 바람 많은 제주에 살려면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했기에 바람은 사람의 적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어서 옥신과 악신 싸우는 친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울타리에 둘러심은 대나무나 물담으로 바람을 견뎌내고 가장 흔한 재료로 가장 지혜롭게 활용한 것은 제주 건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겨울이어서 동백꽃이 곱게 피어있는 그 사이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가집을 잃을 때는 옆집이나 동네가 돌아가는 숨금으로 갇혔는데요. 이는 제주도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지붕 있는 것 말고도 김매기인 검질부터 말공동으로부터 사용하는 말방울을 다툼 없이 사용하고 해마다 보수하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집줄 놓는 작업을 촬영하지 못했지만 지붕을 이는 모습만으로도 아주 이색적인 모습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삶의 지혜가 녹아있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는 초가집인데요. 지금 난간에 호박이 이제 있네요. 제주도의 초가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